안녕하세요. 고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설치한 윈도우즈에 제품 키를 등록해서 정품으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품 인증을 하지 않으면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정품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이나 잠금화면,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테마 등 개인 설정 등을 할수 없습니다. 정품 미인증 상태 확인을 하고 제품 키 입력을 통해 정품으로 전환해 주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윈도우즈 키와 I 키를 눌러서 윈도우즈 설정 창 오픈합니다. 설치 시 정품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설정 등을 할수 없고 설정 메뉴에는 아래와 같이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 윈도우즈가 정품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수행하세요라고 표시된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현재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정품으로 변경해주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제품 키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품 키 입력을 통해서 정품 등록하는 창이 오픈됩니다. 키를 입력했을 때 유효한 키가 아니거나 윈도우즈의 다른 버전에 해당되는 제품 키를 입력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구매한 제품 키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정품 인증 클릭합니다. 닫기 클릭합니다. 정품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품 인증이 완료되면 윈도우즈가 디지털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정품 인증되었습니다로 표시됩니다. 정품 인증 작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즈를 정품 인증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